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카루 탐정 사무소라는 게임이에요. 그나저나 타이틀에 저 BGM 저작권 걸리는데 사륙의 천사에서도 나왔던 BGM인데요 저거 유튜브에 올리니까 저작권 걸리더라고요. 체력 등이 달라진다? 이거 이지로 하면은 막 클리어 특전 안 보여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게임들이 종종 있어서요. 노말 고.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고 작품엔 음성이 포함된 씬이 있습니다. 스피커를 켜고 플레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연히 켜고 있죠. 예, 뭔가 이러니까 약간 영화 오프닝 같다 분위기가. 영화 크레딧 같은 분위기. 보이스? 진짜 보이스 있어? 어? 아, 내가 움직이는 거였구나 이거. 여기서 바로 나갑시다. 오오오오오. 미고로시니스르노. 아, 소레가 오레노 고타에다. 죽게 내버려 둔다고? 어려운 것은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다.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 있는 친구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마크 트웨인? 명언이네. 진짜 영화 같아. 왜 그 영화관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막 배급사 로고 보여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자, 그럼 내일 또 학교에서 봐. 아, 맞아 왔잖아. 유기리 히카루? 나도 빨리 집에 가야지. 한 15분 정도 가면 집에 도착하겠다. 집에 가기. 목적이 정해지면 왼쪽 상단에 목적이 표시됩니다. 이벤트 진행 상황에 영향을 미치니 주의해주세요. 어서 집에 가자. 아, 이게 게임 용량이 꽤 컸거든요? 세이브. 잠깐만, 챕터. 캐릭터 확인? 시스템, 각종 설정 변경, 아이템. 캐릭터. 어? 오, 이거 이렇게 돼 있네? 신기하네? 별게 다 신기하다. 이게 게임 용량, 어이구. 말 좀 하자, 엄마. 이게 게임 용량이 꽤 컸어요. 왜 큰가 했더니, 더빙 보이스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랬구나. 누구야? 좀 걱정되는데 가는 길에 들러다가 볼까? 아이 찾아가기. 야, 이거 화살표로 다 알려주네. 길 좋다. 편해서 좋아요. 저기있다. 길을 잃은 건가? 오, 갑자기 멈췄어. 무슨 일이야? 왜 여기서 울고 있는 거야? 어, 엄마한테. 엄마한테? 엄마한테 받은 머리끈을 잃어버려. 내가 찾아줘야겠구나. 특정 장소에서 메뉴로부터 소지품을 사용하여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손수건. 아, 야, 눈물 닦어. 그래. 눈물, 콧물 다 닦어. 이걸로 눈물 닦아. 이제 좀 괜찮아?
나도 같이 찾아봐 줄게. 무슨 색 머리끈인데? 핑크색. 잃어버리기 전까진 어디에 차고 있었는지 기억나니? 팔에 차고 있었어. 팔? 오늘 여기서 논 거지? 뭐하고 놀았어? 여기 있는 기구는 전부 가지고 놀았어. 그래? 모래사장부터 찾아봐야겠구만. 모래사장을 조사하자. 어, 여기? 잠깐. 계속 오네. 없다. 야, 이거 꽤나 고운 모래인데 이거? 이런 모래로 성 하나 제대로 못 쌓겠다. 응? 모래사장 표면에 콩알 정도 크기의 모래덩어리가 보이는데? 그게 뭐 어쨌다고? 그렇다면 저기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무슨 질문? 머리끈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어? 그거야 작아. 팔에 차고 있으면 자국이 남을 정도로. 그렇다는 건 실수로 떨어뜨렸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네. 모래사장이 없다면. 거기밖에 없겠네. 두뇌 풀과도? 뭐야 이거? 추리? 아이의 머리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추리에 필요한 정보는 모두 모였다. 모두 모였다고?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 뭔게? 평소대로 하면 여기서부터 주인공이 추리를 해 나가겠지만 이번엔 플레이어 제군 모두가 생각하고 추리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으면 한다. 생각함으로써 이 게임의 진면목이 보일지도 모른다. 물론 갑자기 추리를 하라 해봤자 무리라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안심해도 좋다. 추리에 필요한 정보를 다시 한번 제시하고 포인트를 설명하겠다. 튜토리얼이군요 이게. 여러분 중에서 스토리를 빨리 보고 싶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런 이들은 이 뒤에 선택지에서 추리를 하지 않는다는 버튼을 선택해주길 바란다. 스토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미스터리 이벤트는 스킵됩니다. 또한 이 선택은 메뉴화면에서 언제든지 설정 가능합니다. 해야지. 난 다 해야지. 추리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 제작자로부터 답을 찾기 위한 순서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히카루는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덩어리를 보고 머리끈이 언제 사라졌는지를 알아챘다. 그 뒤 아이에게 머리끈이 크기를 물어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후 머리끈을 고의적으로 벗은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아이는 머리끈을 어째서 뺐는지를 우선 생각하고 고무줄이 우선 소중한 물건이라는 점 그리고 키가 작은 아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어디에 뒀을지를 추리해보길 바란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아 참... 잠깐. 야 이거 한 번에 찍어야 되는 거야 혹시 이거? 오마야 잠깐만. 날씨 맑음. 잃어버린 건 머리끈? 공원에 있는 것. 모래가 고와 덩어리지지 않을 것 같은 모래사장 표면에 있던 콩알만한 크기의 모래덩어리. 미끄럼틀은 겁나 생뚱맞는데? 모래사장은 이미 뒤져봤으니까 아닐 거고요. 화장실. 답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아 뭐야 바꿀 기회 준다고? 야 이거 무슨 뭐 퀴즈쇼야 이거? 나 이거 뭐 풀면 상금 100만원 얻고 이런 거니? 잠깐만 그러면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나는 안 바꿉니다. 가 그냥. 거기밖에 없겠네. 화장실이야. 왜냐면 너는 모래 장난을 하고 손을 씻으러 갔기 때문이지 화장실로. 그치? 그리고 손을 씻다가 머리끈을 벗은 거야. 어? 어? 화장실 아니야? 잠깐만. 에이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 다시 시작할게요 이거. 아 야야야야야야 이거 잠깐 F12. 나는 아이템을 얻어야지. 자 근데 저 녀석이 어떻게 저 관엽식물에 있다는 걸 알았을까? 그거는 좀 궁금하네. 이거라고?
바꾸지 않겠습니다. 난 이미 답을 봤기 때문에. 그지? 그지? 정답은 관엽식물이야. 관엽식물이야. 역시 정답. 나는 명탐정이야. 역시. 역시. 어? 그거야. 여기 있을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봐봤자 여기밖에 있을 만한 곳이 생각나지 않았으니까. 우선 나는 손을 사용하는 놀이를 하다 잃어버린 게 아닐까 생각하고 모래사장을 찾았는데, 아쉽게도 모래사장엔 없었지만 네가 어디서 잃어버렸을지 예상할 순 있었지. 저 모래사장은 고운 모래로 되어 있어서 사실 놀기 좋은 모래사장이라고는 하기 힘들어. 그런데 모래사장 표면에 군데군데 콩할 만한 모래덩어리가 있었거든. 이게 의미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우선 모래사장에서 논 너는 머리끌이 지저분해졌다는 걸 눈치챘을 거야. 물론 소중한 물건이니 지저분하게 두기 싫었겠지. 그래서 네가 취한 행동은? 그래. 고무줄을 씻고 고무줄을 벗은 후 다시 모래사장에서 놀았을 거야. 그래. 내가 씻었다고. 그래서 화장실 갔다고 찍은 거 아니야. 모래사장에 있는 덩어리는 손을 씻고 난 후 묻은 물에 의해 모래가 뭉쳐서 굳은 걸 테고, 네 손이 모래로 꽤 더럽혀져 있는 게 바로 그 증거야. 이걸로 네가 한번 고무줄을 벗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따라서 머리끈은 팔에서 스스로 뺀 것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머리끈은 어디로 갔을까? 보통은 수도에서 손을 씻지만 이 공원에 수도가 없어. 그렇다면 화장실에서 씻을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이곳 화장실에 그냥 두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어려워. 너무 지저분하거든. 미끄럼틀이나 벤치에 올려둬봤자 다시 더러워질 테니까 말짱 도루묵이고. 그렇다면 머리끈을 걸어둘 장소, 그리고 네 키가 닿을 만한 높이의 물건, 관엽식물이 정답이 되는 거지. 야, 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아무리 화장실에 들어와도 누가 여기다 이걸 걸어오냐, 이거를. 어? 야, 화장실에 걸어오지. 아이. 잘은 모르겠지만 오빠 짱이다. 그래서 관엽식물이 정답이라고 그러네요.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추리한 게 맞았잖아요. 손을 씻으러 들어갔다고. 그러면 당연히 화장실에 놓지. 누가 이거를 나무에다 걸어오냐, 이거를. 정답을 맞췄으니 선물을 주겠다. 어쨌거나 긴급 의료야. 의료야? 자, 찾던 것도 찾아냈겠다. 슬슬 집에 가야겠지? 빠이빠이 오빠. 오, 한 건 해결했어. 오, 바람. 바람이 심상치 않다. 빨리 가야겠다. 에? 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뭐야? 그렇게 어두운 얼굴하고선. 히카루! 응? 어? 뭐 왜 그래? 어? 유기리 히카루. 어? 널 살인미수요? 체포한다.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야, 무슨 개뿔이 살인미수야. 아니 나 뭐 머리끈 찾아준 거 밖에 없는데. 사형수. 근데 살인미수라고 사형 판결인가? 몰라, 어쨌든 보자. 나는 죄가 없어요 선생님. 왜 이래. 어쨌거나 탐조? 이상하다. 지도상으로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지도가 잘못된 건가? 벌써 이렇게 어두워져 버렸으니 빨리 할 일을 끝내버려야 할 텐데. 응? 오, 대머리 주정뱅이다. 이런 시간부터 벌써 저렇게 죽이 되도록 취하다니 떡이 됐구만 아주.
어? 엄마! 여기서 뭐해? 에? 오! 적에게 공격받을 시 퀵타임 모드가 발생합니다. 화살표가 붉은 바위에 올 때 타이밍에 맞춰 C를 눌러주세요. C? 아, 자식이 말이야. 어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 죄송합니다.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줘. 잉! 이번 한 번만 봐드릴 테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세요. 죄송합니다. 사케 한 잔 걸쳤구나. 아, 자 그러면 이제 할 일을 해야지. 공원으로 가기. 참 별의별 이상한 놈을 다 보네. 어? 아까 거기 아니야? 응? 이 시간에 어린애가 혼자 있긴 위험한데 좀 주의를 줘야겠는데? 꼰대질 하려고? 그래 가자. 꼰대질은 내 특기야. 이놈. 어이 거기. 이렇게 어두운데 빨리 집에 가야지. 응? 여기 있는 이유 같은 게 있는 거니? 이 언니한테 이야기해 줄래? 그건 전에 여기서 어떤 오빠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그때 받은 손수건을 아직 돌려주지 못했어.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여기 있으면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오빠 잡혀갔단다 지금. 왜 잡혀갔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 손수건은 이 언니가 책임지고 주인한테 돌려줄 테니까 너는 어서 집에 돌아가도록 해. 엄마가 걱정하고 있을 거야. 알았어. 고마워 언니. 뭘 이런 걸로 감사 인사까지야. 야 전혀 수상한 거를 수상하다는 의심 같은 거는 1도 안 하는구나. 그냥 손수건 주고 가네. 사토케이? 모모현 경찰서의 사토입니다. 이전 유괴 사건과 관련해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서까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어요. 이 꼬마 아이 엑스트라가 아니구나.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밤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빨리 손이나 씻어라. 밥 거의 다 됐으니까. 네. 어? 아 이제 움직이기까지 하네? 오 얘가 생각보다 비중이 있네요? 난 튜토리얼만 잠깐 익히게 하고 사라지는 그런 엑스트라 1, 2인 줄 알았는데. 물이 차가워. 온수 끊겼단다. 그 정도는 참고 씻어. 진짜 끊겼나? 제대로 씻었어? 조금만 있으면 밥 다 돼가니까 기다리고 있어. 텔레비전이라도 보고 있으렴. 여기는 아 지금 방이 나눠져 있질 않네. 원룸이죠 지금. 채널이 안 바뀌네. 안녕하세요. 今日の ニュースです. 12月15日に起きた 8日総殺人事件で 殺人などの罪に問われた 夕霧光被告は 死刑判決が言い渡されました. ニュースはよくわかんないや. 야 그거 네가 찾는 애야. 실명을 모르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밥 다 됐다. 미안하지만 접시 좀 꺼내줄래?
나가봐야지. 아빠 집에 왔나보다! 웬일이야? 당신이 여보라는 말을 다 쓰고. 가끔은 이런 호칭 쓰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지금 문 열게요. 에? 문이 안 열리네? 어?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제 일인걸요. 아, 뭐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아이, 정말이지,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 위대한 탐정의 따님이 협력해주시니, 정말이지, 큰 도움이 되지 말입니다. 에이, 아직 제 구실을 하려면 한참 멀었어요. 주수봉. 그분이다, 히카루. 어이, 뭐 하는 거야? 빨리 걸으라고! 난 살인범이 아니라니까, 글쎄! 아,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응? 쟤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아이, 저 또 큰 소리 내고 앉았네, 저거.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 남자는 대체... 응? 저 사람은 얼마 전에 그 살인사건 범인이에요. 살인사건? 아니, 그건 그렇고 탐정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 모르고 계신다니 조금 놀랍네요. 그렇게나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인가요? 아이, 그럼요. 그 매일같이 뉴스에서 이 얘기 쏟아내는데요. 근년 발생하고 있는 납치사건에도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크게 특집 기사도 나고 막 그랬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누가 뭐라 해도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이죠. 사형? 네, 납치사건까지 연루되어 있다면 그렇다 쳐도 결국 납치사건과는 무관계하다는 판결이 났는데 그 정도 살인사건으로 사형까지 가는 게 뭔가 좀 이상하죠. 이상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탐정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치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랬죠. 사람이 정말 부족해서 최근엔 수사 1과에서 자료 정리까지 도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여긴 인원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경비 시스템도 완벽하다 하기 힘들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유우길이 히카루는 이곳 구치소에 구금된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보통은 사형이 내려진 후 평균적으로 7년, 빨라봐야 1년 후에야 형이 집행되잖아요. 그런데 유길이 히카루는 판결이 나고서 한 달 후로 사형 집행 결정이 났어요. 한 달이요? 사형 집행일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3일 뒤일 거예요. 야, 이거 누가 범죄를 저지르고 애꿎은 놈한테 뒤집어 씌우고 덮으려는 거냐 지금 이게. 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왠지 높은 분이 연관되어 있을 것 같아. 아니, 물론이죠. 국회의원 이 정도 급에? 진짜 사건 현장에 있던 신발과 지문만으로 유우길이 히카루가 용의자가 됐단 말이에요? 네, 신발도 유우길이 히카루 본인이 구입했던 물건이란 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죠. 지문도 마찬가지로 본인과 일치했거든요. 하지만 사건 현장에 막 구입한 신발을 놓고 가는 건 자기를 잡아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 내용만으로는 구두를 놓고 간 이유가 불분명한데. 아니, 그렇죠. 누구라도 의문을 가질 부분이긴 한데 유우길이가 잡힌 이유는 아직 세간에 자세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높으신 분의 지시라는 소문이 있더군요. 아,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뭔가 힘센 놈 아니면 힘센 놈이 아니면은 이럴 수가 없어. 그 사람과 조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요? 탐정으로서 이 사건에 흥미가 있거든요. 마음은 이해되지만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난 이상 이미 늦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알고 있어요. 그저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 뭐 알겠습니다. 늘 신세 짓고 있기도 하고 조금이라면 뭐 사건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됐다. 이번 한 번뿐이에요. 근데 저놈을 빼내야 될 것 같은데? 유기리 히카루 저거? 아, 진장! 얘는 억울하겠죠? 앞으로 3일이야. 이대로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순 없잖아! 나는 정말 사람을 죽인 걸까? 아이 젠장 그럴 리 없잖아. 아이 무슨. 어이 면회. 어?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특례다. 원래는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오, 장소까지 비켜주네. 둘이 작당질하게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무슨 볼일이야? 안녕, 살인범씨. 살인범? 왜 나 같은 사람과 면담을 하는 거야? 그러게, 우선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넌 이번 사건에 대해 납득하지 않는 부분 같은 거 있어? 그야 셀 수 없을 정도지. 난 범인 따위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게, 나는 네가 하고 있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 뭐? 이 사실을 바탕으로 본론으로 넘어갈게. 나랑 거래를 하지 않을래? 거래요? 뭔 거래? 거래에 응해준다면 나는 널 구해주도록 할게. 그게 무슨... 내가 널 구하고 사건을 해결한 뒤에는 내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줬으면 해. 그 조건이 뭔데? 그래, 그게 제일 궁금하죠? 아직은 말 못해. 비밀이야. 아니 참... 뭐 죽어달라 이런 거 아니야? 갑자기 그런 조건을 걸어온데 난 아직 너란 사람을 신용할 순 없어. 굳이 믿지 않아도 괜찮아. 조건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할 필요 없고. 하지만 네게 있어서는 이게 마지막 찬스겠지?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나한테 한번 걸어보지 않을래? 오, 뭔가 좀 멋있는 말이야. 끌리는 말이야 뭔가. 다시 한번 물을게. 나랑 거래하자. 그래? 진짜 나를 구해주는 거야? 물론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그래? 알았어. 네 거래 받아들이도록 할게. 무슨 악마와 거래하니? 무슨 묻겠다 그대가 나의 뭐 그런 거야? 그렇게 답해줄 줄 알았어. 이걸로 거래 성립이네. 이오길이 히카루. 그건 그렇고 네 이름은 뭐야? 아, 자기소개를 안 했구나 아직. 나카소네미야? 나네요? 탐정. 편하게 미야라고 불러주면 돼. 잘 부탁해, 미야. 나야말로 잘 부탁해, 히카루. 그러면 시간도 얼마 없으니
타르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게. 그래. 얘 뭔가 되게 성숙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생긴 거는 뭔가 내가 생각한 이미지랑은 완전 달라. 어? 슈! 슈다. 서류 정리는 이걸로 끝인가? 하야카와 슈! 어째서 히카루가 제기랄. 누가 제발 어떻게든. 아, 얘는 진실을 알고 있구나. 아, 하야카와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 사토구나. 그러고 보니 지난번 도난 사건은 어떻게 됐어? 아, 그 사건이라면 탐정님한테 도움을 받아 무사히 범인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탐정? 네, 이름도 유명한 사립탐정 유스케씨의 딸 나카소네 미야씨입니다. 아, 그 잘 모르겠는데 유스케라는 사람은 누군데? 선배님께서 유스케씨를 모른다고요? 그 유명한 사신 사건의 진상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근접했던 남자라고요. 사신? 저기 사토, 근접했던이라는 건 혹시 그 탐정은 이미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서해 연락이 온 바로 다음날 세상을 떴다고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그 탐정분 정말 괴로웠겠다. 그랬겠죠. 아, 그러고 보니 그 탐정님 말인데요. 응? 아까 유기리 히카루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히카루? 뭐 때문에? 사건의 의문점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용의자의 마음 같은 걸 듣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아! 갑자기 왜? 금방 돌아가겠다고 했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선배 죄송합니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그러면 이만. 갔는데 탈옥한 거 아니야 뭐? 탐정이라. 그래서 이걸로 됐지?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줘. 야 진짜 근데 괜찮은 거냐 야? 어떻게든 잘 될 거야. 아 그리고 말이야, 사건에 대한 자료 좀 모아줄 수 있을까? 그건 갑자기 왜? 아니 그냥 사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거든. 좀 신경이 쓰여서. 알았어, 준비해둘게. 고마워. 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죠? 이걸로 됐나요? 네 됐어요. 자 그럼 나갈까요? 그럼 또 보자 히카루. 저기 응? 잘 부탁해. 나한테 맡기만 달라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일단 한번 보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몇 번이고 죄송하지만 혹시 자료실에 잠깐 들러도 괜찮을까요? 아, 네, 물론이죠. 자료실? 저는 그럼 이쯤에서. 아, 네. 감사했습니다. 자료실? 아, 자료실 위치 물어보는 거 깜빡했다. 아이, 젠장. 어디지? 위쪽이네? 내 감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감? 진짜? 진짜 그런가 보다. 위로 갑시다. 이거요? 잠깐 그 전에 이거 한번 보자. 못 보네요. 문이 빡빡한데? 안 열려. 튜토리얼. 특정 이벤트에서 연타나 길게 누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버튼은 보통 C키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타? 아, 이거 내가 이거 마리오 뮤직박스 할 때 저 연타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혹시 이것도 어쨌거나 됐다 열었다. 응? 자료실 발견. 자, 지금부터 조사 개시. 오, 뭐야 이거 또 나왔어? 탐정인 나카소네 미아는 관찰력이 뛰어나다. 게임 중 동행하고 있을 경우 조사에 도움을 줄 것이다. 조사할 필요가 있는 물건은 아이콘으로 표시되며 필요한 정보를 기억해 줄 것이다. 기억한 정보는 필요시 자동으로 표시되니 안심해도 좋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자료실 조사하기. 세이브 할게요 일단. 이 책은 뭐야? 빛나는데? 중앙시설 지도를 손에 넣었다. 이곳 시설 지도구나? 지도를 입수하면 아이템 창에서 지도를 선택함으로써 지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 다이얼 번호를 알아내면 열 수 있을 텐데. 중요한 물건은 없다. 사신 살인 사건 조사표? 뭐야 이게? 2012년 5월 5일 대기업 모 주식회사 사장 스나카 오스케씨가 실종됐다. 그로부터 1개월 뒤 열린 기업 모임 파티에서 대량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 증언에 따라 스나카와씨가 범인으로 지목됐으나 스나카와 용의자의 행방이 묘연한 관계로 아직까지 범인 검거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자 중에는 스나카와 용의자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용의자의 가족도 있다고요? 범인의 이해할 수 없는 범행으로 인해 이 사건은 사신 살인사건이라 불리게 되었다. 아, 그래서 사신이야? 이 사건이 있은 후 수개월 뒤 납치사건으로 실종됐던 아라이 히로씨가 모모의 직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연락을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던 미나모토 유키나씨가 살해되어 있었으며 현장에 있던 아라이 용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로부터 수일 후 미나모토씨의 남자친구 아키모토 유우키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그녀로부터 살해당했으나 자살로 보이게 위장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사건 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1개월 전에 이러한 사신사건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조사는 난항을 겪으며 단서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고 범행이 미궁 속으로 빠졌다? 사신사건만 없었다면 아빠는... 아빠? 잠깐.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했던 명탐정 유스케의 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탐정일에 발을 들였다. 사용에 빠져나올 길이 없던 히카루와의 의문의 약 거래를 조건으로 히카루를 도와주겠다 약속한다. 이걸 끝이네. 고등학교는 현내에 토클래스 학교를 다녔으나 대학은 집에서 가끔 평범한 수준 학교를 진학했다. 어머니가 어릴 적 죽었고 아버지는 도박 중독으로 집을 나갔다고? 아이고. 슈. 히카루의 집 근처에 살고 있으면 어릴 적부터 알고 있던 사이다. 현재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걸 안 읽어봤네요. 키가 작구나. 일단 정전. 그러고 보니 드라마의 중요 장면 때 정전이 났었지? 용서 못해. 왜? 폭력단이 마약 매매 혐의로 체포? 빙화장 살인사건. 여관 빙화장에서. 아, 여관 이름이 빙화장이야? 난 저거 방화장의 오타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게. 지난달 납치사건으로 실종됐던 피해자 4명을 살해한 혐의로 21세 대학생이 체포되었다. 유오길이 히카루 그리고 이게 지금 누명을 쓰고 지금 체포당해있는 거잖아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피해자는 사망한 후였다. 남겨진 구두는 지난날 유우길이 용의자가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문 감점 결과 사건 현장 문 손잡이에서 검출된 지문과도 일치했다. 체포 후 유우길이 용의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가택조사 결과 발견된 서바이벌 나이프로부터 루미놀 반응이 검출되었다. 야, 누가 이런 거를 다 갖다 놨냐 이거를. 용의 주도한 놈 이게. 유우길이 용의자는 근년 일어나고 있는 납치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혐의를 받고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추가 단서는 발견되지 않은 채 유우길이 용의자와는 관련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근데 왜 사형이야? 근데? 탐정사무소 단서 발견. 사립탐정 유스케 사무소로부터 사신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는 연락이 왔다. 다음날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었으나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으며 몇 시간 후 그의 친구로부터 그가 사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가 사신 사건에 관여한 것을 이유로 살해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구나. 참, 크레인 차량 전도사고 발생? 운전자는 경상, 근처에 있던 모모씨는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가? 느낌표 없는 거 보니까? 뭐야? 안쪽에 뭔가 있다. 당연히 꺼내야죠. 애사진? 뒤쪽에 사신살인사건 피해자라고 적혀있는데? 다 봤다. 저기 네? 어? 저기 여기는 관계자의 출입 금지인데요? 아, 네? 아, 뭐 그랬었나요? 나 엄청 수상해 보이겠다 이거. 응? 혹시 나카소네 미아씨? 아, 네! 아, 예. 미아예요, 미아. 탐정분이셨군요. 늘 수사협조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일과 소속 하야카와 슈라고 합니다. 그래도 마음대로 자료실에 들어오시면 곤란한데요. 아, 아니요. 제대로 허가도 받았어요. 허가? 보통은 관계자와 함께. 아, 뭐 괜찮겠죠, 뭐. 그래서 탐정님께서 뭘 조사 중이셨나요? 빙화장 살인사건에 대해서요. 빙화장? 그래서 뭔가 알아낸 게 있나요? 하야카와 씨, 순간 기억 능력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 네. 한 번 본 것을 순간적으로 기억해내는 능력 말씀이시죠? 맞아요. 저는 한 번 한순간이라도 보거나 들은 건 절대로 잊지 않는 능력, 순간 기억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 거 굳이 말해야 되나? 대단하시네요. 뭐 잊지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잊을 수 없다고 하는 편이 정확하지만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있어요. 이게 네? 이 얘기는 잠시 미뤄두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은 거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분석하면 이번 사건은 어떤 한 사건과 완전히 똑같은 경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사건? 대체 어떤 사건과? 그건 사신살인 사건이에요. 하야카와 씨도 알고 계시죠? 아, 네? 아, 물론이죠. 빙화장 살인사건은 100% 사신사건의 범인과 동일인물일 거예요. 이 짐작이 맞다는 전제하에 요기리 히카루는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탐정님, 여기까지 알아내셨으면서 어째서 이제 와서인 거죠? 당신이 있었다면 히카루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의뢰가 여러모로 겹쳐서 바빠지는 바람에 사건을 늦게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이상 입 닫고 못 본 척할 순 없어요. 저는 요기리 히카루를 탈옥시킬 거예요. 그거밖엔 방법이 없죠, 사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농담 따먹기 식으로 하진 않아요. 하야카 씨, 요기리 히카루와 친한 사이죠? 네, 집이 가까워서 어릴 적부터 늘 함께했죠. 근데 어째서 알고 계신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하야카 씨에게 제안이 있어요. 유기리 히카루 탈옥을 도와주세요. 농담도 정도껏 해주세요! 아무래도 힘들겠죠?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말을 좀 바꿔볼게요. 탈옥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정보 제공이요? 네, 그래요. 정보 제공. 하야카와 씨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만 해주시면 돼요. 정말 히카루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한번 하겠다고 정한 일을 끝까지 해내고 마는 성격이거든요. 그래, 가자. 나도 범죄자 일원이 되는 건가? 뭐,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감사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보 제공만 부탁할 거라면 어째서 제게 탈옥을 할 거란 것까지 다 알려준 거죠? 그렇게 하는 편이 여러모로 편하거든요. 그리고 하야카 씨라면 분명 협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는 협력해 줄 생각 없다고 생각을 했다며. 왜 또 말이 달라?
전화번호. 뭔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 번호로 전화해주세요. 전 업무로 돌아가야 해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번호 땄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끌어들이다니 나 너무 못됐다. 절대 실패하면 안 돼. 그 애가 죽어버리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리니까. 아, 얘도 뭔가 약간 딴 마음 먹고 접근했구나. 그렇지. 정의감만으로 온 게 아니지. 생각보다 늦게 도착해버렸다. 타로계획 2일차. 어디 한번 가보실까? 근데 응? 저기요! 이거 떨어뜨렸는데? 메모하신 종이 떨어뜨리셨어요. 아, 이거 참,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없으면 일을 못해서,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이만. 갑자기 타이밍 좋게 떨어지네. 자, 다시 여기다. 탐색 개시. 시설 내 탐색하기. 여기가 도서관이었거든요? 원래 갔던 데부터 가볼까? 어? 여기 아직도 느낌표야? 내 핸드폰을 사용하면 사용 내역이 남으니까 이걸 사용해 전화를 거는 수밖에 없겠네. 아, 전화! 전화! 일단 휴의 전화번호 056-1294-569. 안 받아? 아, 받았다. 하야카와 씨, 일하느라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미안해요. 네네네네.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긴급용 출구의 열쇠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거기 열쇠라면 경비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경비원이 상주했기 때문에 훔치는 건 무리일걸요? 방 안에 방범 카메라는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스템 관리실에 대해서인데요. 아, 그러고 보니 카드키 상태가 안 좋아서 교대로 보초를 서고 있어요.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벌써 고장이 난 모양이에요. 참고로 방 안에는 방범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건 무리예요. 하야카 씨, 보초는 제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제어실 내부 사람들의 시선을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다른 데로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성공했다 하더라도 영상은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가능한 시도해볼게요. 다른 질문은요? 녹음기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시스템 관리실 옆방에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 옆에 있는 서랍장에 있어요. 아, 알겠어요. 이게 단가요? 아, 오늘 근무 중인 경비원 치치야 말이죠? 치치야 씨가 왜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름을 알고 싶어서 단지 물어본 거겠구만. 경비실에서 열쇠를 챙기자. 치치아라는 사람을 경비실에서 떼어놓으려면 우선 치치아씨와 이야기해서 그 뒤에 녹음기 입수 후 본부에 전화를 건다. 이 방법밖에 없나? 그래, 치치아와 대화하기, 녹음기 입수하기. 일단 많이 한 것 같다. 여긴 잠겼죠? 긴급용 출입구 여기구나. 여기는 어디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겼어? 뭐야? 어이, 여기는 관계자의 출입 금지다. 잠깐만요, 치치아 씨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응? 뭔데? 아, 얘가 치치아야?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야겠어. 이 남자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면 좋을 텐데. 아! 다리미질을 한 반듯한 와이셔츠에 까치진 머리, 시계에 넥타이핀, 단정하게 묶인 구두끈. 이 정보를 통해 츠치아 씨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을지도? 응? 알았다. 난 전혀 모르겠는데? 아니 뭔 소리야? 나 몰라! 몰라 이게! 이거 뭐! 시계는 사용하는 반대쪽 손에 차는 것이 보통이며 넥타이핀은 치치와 시계 주는 오른쪽에 따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두는 끈을 풀지 않으면 벗지 못할 정도로 꽉 묶여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까? 아 이게 뭐야? 와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시계는 반대쪽 속에 차는 것이 보통이며 넥타이핀은 치치와 시계 주는 오른쪽에 다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두는 끈을 풀지 않으면 벗지 못할 정도로 꽉 묶여있다. 남자친구 혹은 남편? 이거는 게이잖아 이거는. 그죠 이거는. 남편이면은 여자친구 혹은 아내,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 까치진 머리? 저게 까치진 머리 한 거 보니까 머리를 안 감고 다니는구나 이게. 그죠? 머리를 제대로 안 다듬는 것 같은데. 왠지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새 것이 아닌 반듯하게 달아진 와이셔츠. 아닌데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 그 이게 몰라 이거를 어떻게 알아 이거를. 에이 찍읍시다. 일단 당신은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 잠깐만 근데 아버지는 없네? 답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답을 몰라요. 어차피 재시작해야 될 것 같아. 한번 슬쩍 떠보도록 할까? 사실 저 동거 중인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래서 치치아 씨한테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아? 잠깐, 어째서 내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결혼까지 하신 분이었나? 좋아, 이야기를 잘 끌어냈어. 치치아 씨의 와이셔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와이셔츠? 와이셔츠가 깨끗하게 달아져 있는 점. 이건 당신의 꼼꼼한 성격인 걸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까치집을 지어놓으신 그 머리를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머리 정돈을 못한 건 지각하는 바람에 손볼 시간이 없었던 것뿐이라는 가능성은. 아니요, 치치아 씨는 지각하지 않아요. 구두끈이 꽉 깔끔하게 묶여있는 거를 보아서 충분히 반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 구두끈쯤이야 도착한 후에 다시 묶었을 가능성도 있잖아.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치치아 씨. 그 정도로 꼼꼼하신 분이 머리 스타일조차 정돈하지 않았을 리는 없잖아요? 제대로 찔렀군. 그 와이셔츠는 보아하니 새로 산 건 아니에요. 즉 치치아씨는 와이셔츠를 다려줄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일까?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독신이라 가족과 함께 살면서 어머님께서 다려주셨거나, 혹은 이미 결혼하셔서 아내분께서 다려주셨거나. 동성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이걸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걸? 아니요, 답은 치치아씨의 넥타이핀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넥타이핀 위치? 어 이게 어쨌다고? 넥타이핀은 보통 치치아 시계 중 왼쪽에 다는 게 보통인데. 아 하지만 치치아 씨는 반대편에 달고 있죠. 이상한 상황인 거죠. 왼손잡이라면 달기 쉬운 반대편에 다는 건 역시 이해할 수 있지만 치치아 씨는 손목 시계 위치를 봐서 오른손잡이에요. 야 이거를 이렇게 다.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오른손잡이지. 이 사실을 바탕으로 넥타이핀에 단 사람은 치치아 씨 본인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누구일까? 누군가 달아준다고 가정했을 때 남매가 달아준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부자연스럽죠. 그렇다면 우선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잘못 달았다는 건 넥타이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즉 여성이죠. 하지만 여성 중에서도 넥타이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요. 지금까지 추리 내용에 맞는 사람은 함께 살고 있는 여성 중 넥타이핀을 잘 모르는 젊은 여자, 답은 동거 중인 여자친구 혹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분밖에 없어요. 굉장하군. 거기까지 알아야 하다니. 자 그래 답을 알았어. 하지만 내가 결혼한 사실은 어떻게 알았지?
저는 치치아 씨가 결혼했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 없는데요. 제가 처음에 한 말은 이랬죠. 사실 저 동거 중인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래서 치치아 씨한테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상담은 동거 중인 혹은 결혼한 어느 쪽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군. 이거 제대로 한방 먹었는걸? 이걸로 정보는 모였네. 여자친구 혹은 아내였다. 아 그래 다 말았다. 나 이제 재시작할래. 아니 저걸 어떻게 알아 저거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아 이게 답을 알고 끼워 맞추면 어떻게 되겠지. 근데 솔직히 이걸 어떻게 압니까? 한눈에 이거 아는 사람은 무슨 슈퍼컴퓨터야? 알파고야 무슨. 아야 뭐 알파고도 이거 알 수 있어 이거? 좋아 맞췄어. 재시작 스킬 세이브 로드 스킬로 맞췄어. 아 죄송해요 저는 급한 일이 생각나서 이만 가볼게요. 아 나도 다시 일해야지. 뭐야 기본 준비는 이걸로 오케이. 남은 건 보이스 레코더를 사용해 본부에 전화를 거는 것뿐. 아 그래 목소리를 따야 된다고 했으니까. 보이스 레코더는 시스템 관리실 오른쪽에 있는 방이었지? 이야 세이브. 다른 곳도 가볼까? 뭐 어디 들어갈 수 있나? 어? 뭐야? 일단 여기 한번 가볼게요. 이거 뭐하는 방이야? 이거 그냥 휴게실이야 그냥? 한 잔 마시고 싶지만 지금은 참아야겠다. 여기 보이잖아. 식당이구나. 에? 최근에 꽤나 위험한 사건들이 많네요. 그래요. 어쩌라고요? 그냥 내 갈 길이나 가자. 이 게임은 무슨 뭐 보물상자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막 뭐 뒤지고 할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야 저기요 여기는 관계자의 출입 금지입니다. 치사 빤스. 좋아 여기 있어? 발견 녹음기. 저기 저거는 뭐야? 행주로 탑을 쌓아놨네. 아무것도 없다. 웬 모재가 여기 있는 걸까? 냉장고. 아무것도 없나? 뭐 좀 먹고 싶었는데. 얘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본부 전화번호 03408241115. 적어놔야죠. 나중에 저걸로 전화를 거는 거니까.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내가 이거를 딴 데다 안 적어놔도 어차피 전화 걸 때 다 보여줄 거야. 전화번호 그때처럼. 어? 나 아직 보관창고에 안 가봤구나. 우선 거기부터 조사해봐야겠다. 거길 왜 가? 이거 뭐 때문에 가는 거였더라? 잠겼다. 사무실. 아무것도 없다. 왜 나는 남자 옷을 뒤지고 있는 걸까? 남자 옷이 어? 주머니에 뭔가 있다. 용구실 열쇠? 한 건 했네. 이 열쇠 어디다 쓰지? 그냥 단순히 문 여는 용도겠지 뭐. 열쇠가 어디다 쓰겠어. 여기는? 땀 냄새가 지독하다. 이런 날씨에 땀이라니. 이건 또 뭐야? 원인불명 살인사건. 올 한 해 동안 단서를 찾을 수 없는 사건이 다발적으로 일어났다. 범인은 아직 배일 속에 쌓여있다. 이것도 사신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이네. 됐다 단서를 얻었어요. 세이브. 용구실 여기잖아요. 일로 가자. 뭔가 멀어. 아 이거지 이거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손전등. 아, 좋은 거. 갖고 가서 손해볼 건 없겠는걸? 여기는 솔? 뭐 문지르는 그런 솔 말하는 거죠? 어디다 쓰지? 이거 뭐 게임기야? 뭐야 이건? 탄저균 덩어리야? 뭐야 이거? 지문 채취용 특수가루다. 아, 솔이랑 가루를 사용하면 보관 창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아, 지문 어디를 찍었는지 이게 보이겠구나. 셀로판 테이프를 손에 넣었다. 끈적끈적하다. 그렇다면? 가만, 테이프까지 있으면은 이제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은데? 자, 도전. 비밀번호 알아내기. 오, 3479 보인다. 어떤 번호를 썼는지는 알아냈지만 순서까지는 도저히 모르겠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누가 이쪽으로 온다. 응? 어이, 거기! 아, 네. 거기, 야, 좀 비켜줄래? 아, 네. 밀가루 묻혀놨는데? 가루 묻혀놨는데? 절로 가마! 이 털보, 히카루 끌고 가던 그 털보 아니야? 가자. 손가락 봤지? 봤지? 그래. 눈은 몸보다 빠르다. 이 정도 기다렸으면 슬슬 괜찮겠지? 경비원도 없어졌겠다. 손 움직임으로 비밀번호도 대충 알았겠다. 어디 한번 침입해볼까? 창고에 들어가기. 그래, 순서가 뭐야? 순서! 아, 알려주네. 4, 3. 됐다! 스위치가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손전등. 왜 이래, 이거? 아씨. 아, 왜. 야, 여기 그냥 경찰서 건물이잖아. 왜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장을 해요? 빙화장 살인 사건의 사건 개요. 피해자 4명의 관계성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찾아볼 수 없으며, 사인은 20대 남성, 2명은 척살, 30대 후반의 남녀는 독살이었다. 척살당한 두 사람 위로 천장을 바라본 채 쓰러져 있는 여성을 식당에서 확인, 또 한 명의 남성은 복도에서 발견되었다. 여성은 피투성이인 채 바지 정면에 무릎 밑이 전부 피로 물들어 있었으며, 복도에서 발견된 남성은 혈흔 없이 피가 묻은 손수건만 지니고 있었다. 각각의 피해자 사망시가 시간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략 21시 30에서 40분 정도로 예상된다. 뭐야? 근데 마지막 페이지에 사건 현장 시신이 있잖아. 사진이 있잖아. 시신이랜다. 게다가 사건 현장 지도까지 있어. 사건 현장에 사진을 손에 넣었습니다. 빙화장 1층 지도. 히카루의 개인적인 물건도 여기에 보관되어 있었구나. 개인 물건 갖다줘야겠네. 히카루한테 부탁받았던 물건은 이제 다 챙긴 건가? 아, 물건을 찾아와달라고 그랬고. 어이구, 누구야? 누구세요? 귀신이야? 고쳐졌네. 대체 방금 그건 뭐였을까? 뭐 놀라는 기색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네요? 야, 이 사건에 높으신 분이 개입된 게 아니라 귀신이 개입된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완전 데스노트의 그 L 같은 그런 느낌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뭔가 이거를 서로 이어붙일 만한 도구가 있죠? 스카치 테이프. 7631?
자료실에 있던 잠겨있던 서랍장 다이얼 번호? 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게? 그것도 막 추리하면은 막 알 수 있는 거니 막? 저게 자료실 번호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요? 일단 7631? 맞다고 합니다. 감이구만. 이게 뭐지? 드라이버. 아, 좋은 거 나왔죠, 드라이버. 어딘가 쓸 데가 있을 것 같은데. 드라이버? 자, 그래. 일단 드라이버도 챙겼고. 전화기? 써야죠, 이제. 전화번호가 03408241115. 안 받아? 받으려나? 네, 안녕하십니까. 구치소입니다. 무슨 요건이십니까? 치치아 씨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 네네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미리 녹음해둔 녹음기를 여기 놓고, 이걸로 조금의 시간을 벌 수 있겠지? 이 틈을 타서 고고! 그럼 경비원씨, 즐거운 통화 시간 되세요. 가자. 일단 세이브. 호. 열쇠가 고정되어 있어서 가져갈 수가 없다. 나사를 드라이버로 빼내야겠죠? 그렇지. 오, 찾았어. 긴급 시 위에 사용 금지. 지금이 긴급한 상황이야. 무고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긴급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장하다 나 자신. 이제 남은 건 시스템 관리실 뿐이야. 이걸 누르면 보초 중인 경비원이 이쪽으로 와주지 않을까? 인생이란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법이지. 눌러? 어머, 생각보다 큰데 이거? 화재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확인해봐야겠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옆을 그렇게 지나치는데 그냥 가네. 이 틈에 가자. 가자. 다른 거 있니? 켜야죠. 누르고 있기? 그냥 누르고 있어. 오케이. 도저히 안 되겠다. 역시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될 것 같아. 미치겠네. 아무래도 이곳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아, 혹시 그때 메모에 적혀있던 그 숫자 기억하고 있네요. 얘가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본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거. 좋았어. 이 시스템을 이렇게 조작하면,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은 이거 못 알아냈을 거야. 실제로 저런, 제가 예전에도 말했는데 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나도 그거 어디 무슨 과학 학습 도서에서 봤는데 실제로 있는 사람이라고. 이걸로 히카루를 구할 수 있겠어. 이제 남은 건 하야카와 씨한테 전화하는 것뿐. 챕터 끝. 세이브?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계속 가야지. 챕터 2. 탈옥 개씨. 그래, 기다리던 그 시간이 왔구만. 근데 어떻게 탈옥을 한다는 거지? 어이, 아, 슈, 얘가 도와준다고 그랬잖아. 야, 너 무시하는 거냐, 지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태평하게 희희낙낙할 수는 없잖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건 무슨 뜻이야? 탈옥이라도 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확실히 죽는 건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을 썼네요. 뭐, 탐정씨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말이야. 아, 그쵸? 그 녀석 그걸 말리러 온 거야? 아니, 말린다 한들 어차피 할 거잖아. 그쵸,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탐정씨로부터의 전원이 있어. 그게 다야? 그래, 그 녀석 진짜 믿어도 되는 거 맞나? 있잖아 이카루.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뭔데 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응? 히카루, 그럼 건투를 빈다? 어, 그래. 뭐, 사실 여기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죽기 때문에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탈옥해서 빠져나간다. 작전 개시는 7시인가? 이게 내가 무기징역만 받았어도 그냥 감옥에 있는 게 어찌 보면 나을 수도 있어, 후의를 도모하면서. 근데 사형이잖아. 무조건 탈출해야지. 진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맞나? 물을 쏟았네? 물이죠? 한편 중앙실 감옥 수도관이 고장났네요. 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할아버지죠? 네,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 정기 점검 때문에 왔는데요. 마침 잘 됐네요. 지금 안 그래도 수도관이 고장났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럼 바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내해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야, 이거 정말 괜찮나? 맞다. 수리 공분이 오셨으니까 일단 잠깐만 나오더라. 네 이름이 히카루야? 경비원이죠? 변장한 거 아니야? 아,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수리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 이렇게 해서 나왔어? 자, 그럼 우린 잠깐 나가서 기다리도록 하지. 어? 아, 변장이지? 그지? 세게 맞았네. 불 나갔잖아. 이걸로 한 건 해결. 아이고, 어쩜 좋아. 아야, 이런 곳에 살인범이. 부디 목숨만은. 어? 에? 장난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라고. 미아. 미아였어? 알아봤네. 정체를 들켜버린 이상 널 살려보낼 수는. 농담은 나중에 하고. 이거 뭐 그래, 약속대로. 그래? 그러면 히카루, 시간이 없으니까 서두르자. 그래. 이 보이스 되게 자주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주 안 나오네, 보이스가. 어, 이거
이상한데요? 방범용 카메라가 긴급용으로 변경되질 않아요. 브레이커가 왜 내려간 거지? 큰일입니다! 갑자기 방화용 셔터가 닫혀버렸습니다! 뭐? 시스템 오작동이겠지! 어서 시스템을 되돌리면! 그게... 실은 긴급용 시스템이 전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뭐? 뭐? 그래서 지금 중앙시설이 완전히 봉쇄된 상태라 중앙시설엔 지금 누구누구 있나? 하야카와씨랑 카오웨씨 이렇게 두 사람뿐입니다. 연락을 시도해보았으나 되질 않아서. 전화. 네, 여보세요. 큰일! 뭔 일이죠? 긴급용 출입구를 통해 방금 막 중앙시설로 들어왔습니다만 유기리 히카루가 사라졌습니다. 타로. 아니 그게 무슨... 아유, 알겠습니다. 본부에는 이쪽에서 협조 요청을 넣어놓을 테니 가능한 조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둘러 비상대책을 준비하도록 한다. 1시간 급하니까 서둘러! 그래, 좋아. 얘들은 다 아직 안 빠져나왔을라나? 건물? 야, 차 시동? 당연하지. 엄청 잘 어울려, 히카루. 아니, 야, 대체 뭐가 어울려? 야, 보통은 선글라스나 모자 같은 걸 준비하잖아. 네네, 시끄러워요, 손님. 프로불편녀님, 입 좀 다물어주세요. 아니, 아무래도... 뭐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이름은 아카리로 하는 거다. 아, 그니까 부탁이니까 제발 좀 그만 좀 하자. 다 왔어, 히카루. 작전대로 잘해. 응? 왜 그러는 거야? 나도 좀 알자. 실례합니다. 잠시 검문이... 미아 씨였군요. 아유, 안녕하세요. 우가 씨, 안녕하세요. 백설 온천 사건 이후로는 처음 보네요. 좀 어수선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나요? 사실 그 구치소내에서 사형수가 탈옥을 했답니다. 지금 경찰청 지정 피의자 특별 지명 수배가 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문을 위해 나와 있는 중이었어요. 아, 탈옥이요? 아유, 정말 큰일이네요, 그거 참. 그건 그렇고 옆에 계신 여성분은 아, 여장했구나. 제 친구인 아카리라고 해요. 아카리, 뭐 하고 있어? 인사해야지. 목소리가 너무 굵은데? 응? 좀 더 귀엽게 인사해야지. 하하씨. 오, 세상에. 오. 그러면 우가씨, 저희 좀 급하게 가봐야 할 곳이 있는데 지나가도 될까요? 아이, 그럼요, 물론이죠. 오래 잡아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대로 탈출? 됐네. 근데, 야, 근데 언제까지 여장하고 있을 거야? 설마 그쪽 세상에 눈을 뜬 거야? 아니 무슨, 단순히 그냥 귀찮아서 그래, 귀찮아서. 야, 차라리 트렁크에 그냥 몸 숨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 하긴 트렁크를 열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챕터 끝? 벌써? 3야 이제? 아따, 챕터 빨리 넘어가네 이거. 빙화장. BGM이 갑자기 왜 이러죠? 겁나 무서운데? 뭔가 주의를 밝힐 만한 게 없나? 어떠? 새로운 인물이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나 근데 왜 이런 장소에 있는 거지? 간판 찾기. 누구야 너는? 안 나오네요?
오이 안 보여 이거. 돌아가는 거잖아요. 화살표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 아래 뭐니 이거? 잔뜩 막 이렇게 돼 있고. 납치 사건에 주의하시오. 범인의 특징은 오이고 망토를 입고 있다. 그리고 귀신이다. 와우. 진짜 범인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완전 진짜 걸작이었어. 야 너 엄청 귀여웠어 히카루. 아이 여장 따위 내 평생에 두 번 다시 하나 봐라 이걸. 꼭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나중에 꼭 다시 하더라. 꼭. 왜 말 부정을 안 하니 왜? 부정을 왜 안 해? 아 맞다 잊어버릴 뻔했네. 그 내가 부탁했던 거 그거 가져왔어? 아 그래요? 그럼 챙겨왔지. 어때? 뭔가 알 것 같아? 이게 전부야? 응. 왜? 논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야 이것만으로 날 범죄자 취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야 그렇... 응? 경찰이 나한테 사건의 상세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건 아는 건 저 잠깐 진짜 이 자료 좀 뒤적인 것만으로도 뭔가 알아낸 거니 혹시?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살짝 추리하는 정도라면 어렵진 않지 뭐. 진짜? 그래 진짜. 그럼 명탐정씨 유기리 용의자의 무고함을 증명해 주시겠어요? 뭐가 명탐정이야. 난 그저 평범한 시민인데. 애당초 탐정은 내가 아니라 너잖아. 탐정이라면 추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착각도 지나치면 곤란합니다요 히카루씨. 탐정은 당연히 추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예상 바뀐걸? 나는 추리에는 약해. 대신 관찰력에 관한 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 있지만. 그러셔? 야 너 혹시 뭐 커플들 바람이나 간통죄 조사 같은 거 그런 게 특기지? 응? 지금 싸우자는 거야 히카루씨? 그리고 자꾸 너 거리지 말아줄래 이 멍청아? 미아라니까 미아. 제대로 이름으로 부르라니까. 아 그래 미안. 미아 미안. 그래서 어디 네 추리 내용 좀 한번 들어보자. 대체 뭐라고 씨부리나 좀 들어봐야겠어. 하지만 그 전에 미아 네가 직접 증거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지. 그러면 히카루를 범인으로 잡혀가게 만든 증거품 내용에 대해 정리해줄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히카루가 구입했던 신발. 신발에 묻어있던 피는 사건 현장의 족적의 피와 일치했어. 다음으로 문 손잡이에 묻은 지문. 복도 쪽 손잡이는 오른손 지문. 방 쪽 손잡이엔 왼손 지문이 하나씩 묻어있었어. 이상이야. 참고로 사건 당일에는 계속 정전이 나 있었거든. 정리해줘서 고마워. 그럼 내가 범인이 된 증거가 진짜 범인에 의한 거짓 증거라는 걸 증명해줄게. 잠깐 세이브. 우선 신발에 대해. 아 내가 고르는 게 아니군요. 다행이다. 이 신발은 범인이 족적을 눈치채고 벗어던진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 하지만 두 사진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 응? 이게 왜요? 첫 번째 질문할게. 끈이 있는 신발을 벗을 때 보통 어떻게 벗지? 끈을 풀고 신발을... 아! 신발이 끈이 묶여있죠? 하지만 나중에 묶었을 가능성도 있고 억지로 힘줘서 벗었을 가능성도 있잖아. 내가 억지로 힘줘서 벗는데 내가 귀찮아가지고. 상식적으로 범인이 하나하나 다시 끈을 묶어놓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거는 너무 좀 번거로워요? 아니야 근데
야, 범인이 트릭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끈을 묶어놓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무슨 상식이야. 사건 현장을 위장하기 위해서라면 그렇다 쳐도 적어도 신발을 벗은 다음에 굳이 다시 묶어놓는 쓸데없는 짓은 보통 하지 않지. 하지만 네 말대로 억지로 힘을 줘서 신발을 벗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해. 하지만 이 족적 사진을 통해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있어. 아, 이 설명을 하기 전에 그 신발에 대해 미리 말하자면 밑창은 쿠션처럼 돼 있고 천으로 되어 있어. 이 신발을 신고 살인을 저질렀다면 꽤나 많은 피를 빨아들인 상태였겠지. 야, 지금 신발 상품 후기는 말해서 못하게?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건 빨아들이기 쉬운 재질이라는 점이야. 바꿔 말하면 밟으면 밟을수록 피가 배어 나온다, 뭐 그런 거잖아. 그래. 가장 왼쪽 마지막 족적을 보고 추측하면 오른발로 선 채 왼쪽 신발을 벗은 게 되겠지. 자, 미아, 힘을 줘서 신발을 벗을 때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 3-4초? 그래, 3-4초간 몸에 체중을 싣고 한쪽 발로 버티고 서 있던 거야. 아, 어째서 마지막 족적이 이렇게나 옅게 남을 수 있을까? 수초간 한쪽 다리를 서 있다면 적어도 이런 발자국이 될 수는 없었을 텐데. 더 진하고 분명한 족적이 남았겠지. 이 점을 바탕으로 족적은 고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따라서 족적과 구두는 내가 남긴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다음으로 나이프와 지문에 대해서. 히카루, 우선 방쪽 손잡이에 왼손 지문이 묻어있었죠? 그죠? 왼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다는 건 방을 나설 때 오른손으로 나이프를 잡았다는 뜻인데, 다시 말해, 오른손으로 나이프를 쥐고 왼손으로 문을 열었다. 그렇지. 하지만 조금 이상해. 뭐가요? 사건 당일날은 정전이 났었고, 그렇다는 건 보통은 손전등처럼 빛을 비출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나이프를 쥐지 않은 왼손에 들고 있었을 거라는 말인데. 잠깐, 왼손으로 들고 있었다고 해도 문을 열 때는 주머니에 잠시 넣어뒀거나 바닥에 내려놨을 수도 있잖아. 사건 전후에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을 여유를 부렸다는 건 이상하지 않아? 아니요, 안 이상한데요? 주머니에 넣는 것도 마찬가지야. 나라면 손목이나 팔꿈치를 대충 열었을걸? 그러면 손전등이 머리에 착용하는 타입이었다면, 그거라면 손을 쓸 필요가 없잖아. 요새 기술이 좋아서 야시경 고글 같은 것도 많고. 그러네, 네 가설이 맞다면 내 추리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네. 하지만 뭐가 방에 들어갈 때 문을 열어둔 채 들어갔다면? 그건 만약 그랬다면 방 안쪽 문 손잡이에는 지문이 묻었을 리 없겠지. 하지만 그건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잖아. 아니, 이것만은 확실히 맞다고 장담할 수 있어. 바깥쪽 손잡이에 지문이 묻어있는 걸 통해서 문은 처음에 닫혀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쵸? 방 구조 지도를 보면 문은 복도측 기준으로 당겨서 열어야 하는 구조인 걸 알 수 있어. 당겨서 열고 들어갔다고. 당겨서 열고 들어간 문을 닫으려면 닫을 때는 어떻게 닫아야 하지? 그거야. 당겨서 옆문을 닫을 때에는 어떻게든 문 손잡이를 만져야만 하지. 잡아당겨야 하니까. 하지만 닫을 때 묻었어야만 하는 지문이 없어. 방 안쪽 손잡이 지문은 하나밖에 묻어있지 않단 말이야. 물론 이 가설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방쪽 지문은 문을 닫을 때 생긴 거고, 나갈 때는 손목이나 팔꿈치를 썼다고 생각하면 지문이 하나만 남는 게 맞는 거지. 하지만 그 가설 역시 조금 이상해. 복도 쪽 문 손잡이 지문을 보아 오른쪽으로 문을 연 것을 알 수 있어. 그렇다면 오른손을 열었을 경우 닫을 때도 오른손으로 닫는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살해 당시에는 문을 열어둔 채였다는 걸 알 수 있고, 다시 말해 방쪽 손잡이엔 지문이 묻을 리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 증거품들은 진짜 범인이 만든 가짜 증거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래? 뭔가 단간 론파 했을 때는 해설이 나오면은 깔끔하게 아 그렇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해설이 나오면 그래?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 지금. 문을 닫을 때 빨판, 왜 그 뚫어뻥이나 벽에 임시로 뭔가 붙을 때 쓰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쓰면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문 열 수 있잖아.
지문이나 구두를 남길 만큼 덜렁대는 범인이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현장에 갔을까? 그러면 지금까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 모두 실은 범인이 모두를 혼란시키기 위해 일부러 준비해뒀던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게임상에서 반론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반론 있잖아, 그거를 그대로 다 해줘. 100번 양보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치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굳이 내 지문과 신발을 남겼을까? 그 반론에 대한 제 반론은 뭔가 좀 명쾌하지가 않고. 물론 잡힌 후에 내가 지금처럼 이야기를 하면 용의선에서 멀어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애당초 내가 의심받게 될 원인을 스스로 만들었을까? 그 증거품들만 없었어도 나는 범인으로 애당초 지목당하지도 않았을걸? 일부러 꼬투리 잡힐 짓을 할 이유가 없어. 게다가 난 사건에 대해 무엇 하나 제대로 반론하지 못했어. 이렇게 되면 지능적 계획이었다 쳐도 다 소용없는 거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직 반론할 거 남았어? 아니, 없어. 그래, 그러면 증명 완료. 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이 완료되긴 했습니다. 뭐 이게 100% 깔끔하게는 아니어도 한... 뭐 그래도 그쪽으로 충분히 신빙성 있는 말을 하긴 하네요.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범인에 대해서는 뭔가 짚이는 점 없어? 아무리 나라도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지. 정보가 없어도 너무 없거든. 하지만 이 내용들을 추리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 뭔데? 경찰은 취조를 할 때 진짜 최소한의 정보밖에 알려주지 않았어. 네 자료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내가 범인이 아니라고 추리할 수도 없었지. 하지만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사건의 진상을 숨기기 위해 경찰이 일부러 덮으려고 했었다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높으신 분이 가둔 거야. 높으신 분. 높으신 분. 아니면 귀신. 아까처럼. 경찰들 중에서도 프로라면 이 정도의 부자연스러운 점들은 쉽게 눈치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이 사건은 정말 단순한 살인사건일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 역시 깊이 관련되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렇다고 하면 경찰은 어떠한 이유로 내가 석방되는 걸 막았던 게 되겠지. 이 위험한 상황에 미어 네가 나타났어. 추리를 잘하지 못한다고 했었지? 그렇다면 왜 날 탈옥시킨 거야? 네 본심을 좀 듣고 싶은데. 나는 너에 대한 의심은 아직 완전히 떨쳐지지 못했으니까. 농담도 적당히 해도 히카루. 내가 히카루를 구한 이유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사신 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처음 보는 사람을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구할 이유가 되진 않잖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하면 안 되는 이유도 없어. 알아? 그러면 네가 말했던 거래 조건이라는 건 대체 뭔데? 그건 비밀이야. 왜? 여기까지 와서? 지금은 아직 말할 수 없으니까. 이미 구해줬잖아. 그걸로 끝난 거잖아. 어차피 이카루, 의심하고 싶다면 의심해도 좋아.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줄게.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마. 여기서부터는 내가 할 테니까. 야, 추리도 못한다면서 할 수 있겠어? 여기서부터는 추리 따윈 필요하지 않아. 답은 내 아버지가 이미 찾아놨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조사만 하면 돼. 응? 무슨 얘기야? 하지만 이것만은 물어볼게. 야, 사건 현장에 가서 대체 뭘 어쩔 셈이야? 방범 카메라 영상에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범인이 현관을 통해 출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어. 창문을 통한 출입 역시 조사 결과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 분명 사건 현장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야. 비밀 통로라도 찾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겠지. 도착했어. 사건 현장인 빙화장 여관이야. 본사건 조사 시작. 세이브?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문 여는 소리 죽이네.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분명 전등 스위치 같은 게 어딘가 있을 텐데. 이쪽 벽엔 버튼 같은 건 없는 것 같아. 잠깐! 히카루! 응? 정신없는 틈을 타서 어딜 만지는 거야? 에? 뭔 소리야? 벽을 만지는 게 뭐가 문제인데?
아, 그래? 난 벽 밖에 손댄 적 없거든? 지금 일 꼭 기억해둬라. 어디를 만졌을지 난 대충 감이 잡힌다. 어딜 자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 이거? 이건가? 튜토리얼. 뭐야? 특정 이벤트로 커맨드 입력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맨드 종류로는 제트엑스. Z키의 경우 스페이스키로도 대체 가능하니 편하신 쪽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Z키가 좋아요. 난 스페이스바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이게 불을 켜는 버튼 같은데. 쉽네. 잘했어. 이런 것쯤이야 뭐. 그래서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야? 갑자기 왜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너 귀가 무지 밝구나. 지금 한가하게 농담이나 하고 있을 때야. 여기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설마 진짜 범인? 그럴 수도 있겠지. 어잉? 뒤에서 오는데? 아는 애야? 그럼 여기서 만나 왜? 아는 애를? 어째서 네가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아니 그보다 미아 씨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둘이 알아? 미아에 대해 알고 있어? 내 이름을 알고 있다니. 나 완전 유명한가 봐. 그건 그렇고 슬슬 통성명을 좀 하고 싶은데. 히카루. 아아아 미안. 얘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타카나시 안즈. 얘야. 미아씨에 대해서는 신문을 보고 알았어. 아 얼마 전에 그 신문기사 인생 첫 취재라서 엄청 긴장했었는데. 신문? 그건 그렇고 왜 여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히카루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절대 히카루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조사하러 온 거야? 무죄를 밝힐 수 있을 만한 증거? 아, 맞아! 응? 여기, 나 말고도 온 사람이 있어. 하야토도 같이 와줬어. 걘 또 누구야? 다 아는 애네? 하지만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어서 일단 하야토를 찾아야겠네. 알겠어. 나는 2층을 찾아볼게. 그건 그렇고 안지씨,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현관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을 텐데. 여기 현관문 원래 열려 있었는데요? 그거 참 이상하네요. 문 단속은 경찰이 제대로 하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손전등 같은 거 혹시 없어요? 전기가 나가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완전 어두웠는데. 저 밤눈이 밝거든요. 야 밤눈이 밝아도 그게 보이나? 무슨 나이트 비전도 아니고. 그러면 미아, 미안하지만 우선 하야토를 먼저 찾아봐도 될까? 알겠어. 혹시 쟤 범인 아니야? 범인은 사건 현장에 돌아온다. 시계 가는 소리야 이건? 호출시 우측 전화를 이용해주세요. 프론트 호출 전화? 그럴까? 이거 뭐 되나? 안 되겠지 뭐. 이런 시국에 직원이 받을 리가 없지. 그쵸? 그래도 혹시나 한번 해봤어요. 오잉? 여긴 잠겨있고. 이건 뭐야? 쓰레기 버리는 곳이야.
각 층마다 설치돼 있어서 한 곳에 쓰레기가 모이게 되지. 밖에 쓰레기 모이는 곳이 설치되어 있었어. 그래? 이거 맵이 바뀔 때마다 BGM이 리셋이 되네. 이거 되게 거슬리네 뭔가. 자 들어가 보자. 뭐야 여기? 딱히 볼 건 없다. 아 못 가? 어?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열쇠라면 프론트에 아마 다 모여 있겠지? 사실 부수는 게 제일 편한데 말이죠. 됐다. 아까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갈 필요가 없다고 했구나. 이거지? 열쇠. 좋아. 잠깐 히카루. 왜? 열쇠가 아까 그 복도 열쇠밖에 없어. 안즈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방 열쇠만 가져가는 건 이상하잖아. 저 복도 열쇠가 없다면 애당초 방 열쇠를 가져갈 의미가 없는데. 왜 그러지? 범인이 깔아놓은 덫이 있다. 왠지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5번 세이브. 용은 다른 거 있나요? 내가 여기는 안 뒤져봤는데. 오 이거 봐봐. 여기도 되게 넓잖아. 안쪽에 방이 있는 것 같은데. 말라깽이 히카루라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런 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이 창문 창살 깨버려 그냥 확. 요건? 커피. 따뜻해? 왜? 안주는 커피를 잘 못 마시고 하야토는 커피 알레르기가 있어서 입 근처에 갖다 대지도 못하는데 따뜻한 커피가 있다는 거는 조금 전까지 여기 누가 있었다는 건데. 누가 숨어있네. 그죠? 백방? 백프로입니다. 다른 건 없나? 없네요. 이건 뭐야? 장작이 하나만 비어있어. 별거 아닌가? 땁시다! 잠겼네. 잠겨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안 열린다고? 내가 열어줄게. 비실비실한 히카루 씨께서 여실 수 있을까요? 시끄러워 엄마. 비실비실해 보이는 뱀이 알고 보면 근력이 엄청나다고. 뱀의 경우는 말이지 사람은 안 그런다 이거죠. 어? 두들겨. 제대로 열었지? 말도 안 돼. 문을 부숴버렸네. 들어가 볼까? 한번? 위에는 뭐 있는데? 어? 깨졌어. 창문이 깨져있어. 단서 발견. 안즈랑 하여튼은 현관으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대체. 그래 수거법으로 생각해보면 범인이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아? 파표 모양을 보아하니 둔기로 깬 것 같은데 크기는 아마 내가 가진 손전등 정도려나? 손전등? 오 느낌표 되게 많네? 소설책? 덜렁이 탐정 코믹 소설? 그래? 이 소설의 탐정이 엄청 덜렁대고 실수투성이야. 하룻강아지처럼. 탐정의 마음가짐 31조. 어떤 때에서도 냉정하게. 주인공은 언제든지 허둥대지. 탐정으로서 보고 있기 민망할 정도로. 소설일 뿐이잖아 그거는. 농담이야 농담. 나도 허둥될 때 허둥대기도 하고 말이야. 여긴 스포츠 잡지네. 히카루 이거 봐봐.
역대 테니스 선수 특집이 실려있어.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자세히 좀 보라고. 왜? 사실 우리 엄마 엄청 유명한 테니스 선수거든? 너 어머니 쪽을 엄청 닮았구나. 뭐 그렇지. 히카루는 아버지 쪽을 닮았지. 어떻게 알았냐 그거. 여자의 감을 무시하지 말라고. 감이야? 그것도? 그냥 찍은 거 아니야? 풍경화. 끝이야? 느낌표 있길래. 소설책인가? 약속의 암호. 이거 엄청 오래전에 읽었던 건데 추억 돋는걸? 아는 책이야? 소설책은 웬만해선 다 읽었거든. 그래? 이거 그렇게 유명한 책이야? 그냥 정도랄까? 연애 금지의 세상에서 두 사람만의 암호를 만들어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이야기야. 암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가 경찰한테 잡혔을 때 라쉘 아이, 나는 너를 구할 거야 라고 하네요. 저게 라는 암호로 그녀만 알 수 있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어. 꽤나 로맨틱한 이야기네. 히카루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지만 말이야. 시끄러, 엄마. 뭐? 별다른 거 없잖아. 느낌표가 엄청 많아가지고 나는 뭐 중요한 단서가 있을 줄 알았더니만. 아이템은 의료야, 의료야. 이 체력 왜 나오죠 이거? 나 지금까지 체력을 쓴 그게 없잖아요. 오. 풍경화. 아니, 그렇지 않아. 가운데 색이 약간 달라졌어. 오른쪽 아래의 코드번호도 한 자릿수가 다르고. 농담하는 거지? 탐정을 우습게 보지 말아줄래? 대체 네 기억력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대체?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슬슬 존경심이 막 끓어오르고 그러지. 응? 아니, 토 나올 것 같은데? 왜? 그게? 어째서? 난 대단할 뿐인데. 스마일! 반응이 없냐? 어린아이들을 좀 본받도록 해. 히카루는 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뚱한 얼굴을 하는 사람이 된 거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배실배실 웃을 수 없단 말이야. 불행? 엄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빠는 도박 중독이고 그리고 나는 교통사고로 기억상실까지, 결정적으로 최근에는 살인범이라는 타이틀까지 따냈지. 이런 인생을 살면서 웃을 수 있을 것 같냐? 교통사고는 언제 당한 거야? 내가 듣기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중3부터 고3까지의 기억이 다 날아갔어. 이런 불운도 또 어딨겠어. 그래, 뭐 그치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잖아. 불행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말하면 못 쓴다.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특히 친구 운 같은 건 축복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접시? 여기 왜 있냐? 히카루를. 응? 먹어 치울 접시지.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저거. 농담이잖아, 농담. 농담도 재미없으면 분위기 싸해지지. 접시 뒷면에 15살 기념이라고 적혀있어. 그러고 보니 히카루는 생일이 언제야? 8월 3일. 그러고 보니 미아 넌 몇 살이야? 5월 2일생. 21살. 뭐야? 나랑 같은 나이잖아. 뭐야? 누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21살이야? 고등학생 정도라고 생각했어. 나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겉모습만 보면은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대충 한 바퀴 다 둘러본 것 같은데 일단 현관으로 돌아갈까? 안 돼! 안 돼, 저기 반짝이는 거! 야, 반짝이는 거! 야, 저걸 눈앞에 두고 왜 돌아가? 하여튼은 2층이 없었네. 그런 것 같아. 저기 미아. 왜? 너
진짜로 내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뭔 소리야 또. 처음부터 그렇다고 말했잖아. 아니 그러면 어째서 나와 눈을 마주치는 걸 피하는 거야? 아 그걸 용케 봤냐 그걸? 나 누군가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거 잘 못해. 사람과 눈을 못 마주친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대고 앉았네. 감옥에 있을 때는 진지한 눈으로 계속 나랑 눈을 마주치고 얘기했잖아. 그랬는데 감옥을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넌 내 눈을 피하고 있어. 사실은 나한테 살해당하지 않을까 겁먹고 있는 거 아니야? 난 너를 오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날 살인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오? 私を 舐めないでくれる? 만만하냐고? 내가 널 무서워한다고? 까부는 것도 정도 같아. 첫째, 나는 탐정이야. 사건 현장에서는 범인에게 미움받는 직업, 죽을지 모른다는 건 탐정이 될 때부터 각오했어. 두 번째, 나는 만일에 대비해 격투기도 몇 가지 습득해놨어. 나는 너 정도의 힘에 지지 않아. 더군다나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아. 이걸로 좀 납득이 돼? 나는 널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래, 됐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9시. 뭐야, 갑자기 뭐 깨지는 소리? 정전이야? 벼락치는 소리, 손전등. 여기 있다. 틀어. 야, 배터리 나갔냐, 설마? 아, 이런. 뭐야 이 진동. 빨리 여길 빠져나가자. 어떻게 빠져나가 이거. 됐으니까 빨리. 빨리라고 해봤자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길이나 장애물 위치는 내가 전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잡아줄 테니까 따라 뛰어. 빨리. 왜? 아 이렇게 하라고? 오케이. 마지막 마무리. 좋아. 빨리 들어가. 들어가? 어? 고쳐졌다.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거? 뭐야, 또, 바닥이 깨졌어? 그러네. 히카루! 어어어! 챕터 끝. 다음 챕터. 아, 그 반짝이는 거. 조사 못한 거 되게 신경 쓰이네. 죽은 자, 죽은 자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 뚫린 바닥엔. 아, 진짜. 여긴 또 어디야? 어쨌든 빨리 미아를 찾아야겠어. 체력이 추가되었습니다. 체력이 0이 될 경우 게임 오버가 됩니다. 스태미나 게이지가 줄게 되면 달릴 수가 없게 되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미아 합류하기. 체력이 이래서 필요했구나. 잠겼다. 시프트로 달리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다음 장에 뭐가 있냐? 별거 없구나. 뭐야? 끝낼라 그랬는데. 이쪽에서 뭔가 소리가 났어? 누가 들어갔네? 어째서 이런 곳에? 다 잠겼는데요. 들어갈 수가 없네. 위쪽 방 먼저 조사하자고? 1호실. 이 방의 애 누굴까?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뭐야? 없어? 꼼짝 마라. 여기 숨어있는 거 다 안다 내가. 전기를 끌 수가 없네. 고장난 건가? 어이? 어쭈? 의료약을 손에 넣었다. 자 잠깐 세이브 좀 합시다. 너 혹시 숨어가지고 나 지금 빠따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지? 문 반대편에 뭔가가 막고 있어서 열리질 않는다고? 누가 있겠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겠는데. 오잉? 이건 아니잖아. 나갑시다 이거. 뭐 여기서는 뭐 딱히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 껐다? 켰다. 여기는 전기를 끌 수 있는 것 같아. 우타우노 타타리 같은 이 의료약. 야 의료약 말고 좀 열쇠, 부수기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없니? 도끼? 아 이게 미아가 없으니까 탐지, 그 탐정이 없으니까 이거 일일이 다 뒤져야 돼. 이거 걔가 있으면은 뒤질 수 있는데 뭔가 느낌표로 나오던데. 어이구! 훔쳐보기 안 되나? 누군가 뒤에 있다. 그거는 내가 신경 쓸 게 아니다. 도끼로 찍읍시다. 나무 무늬니까 부서질 거예요. 문을 부술 생각을 하다니 나도 제정신이 아니네. 부숴. 뭐 어떻게 부숴야지 뭐. 안 돼? 아, 된 거구나. 문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그게 나는 유오기리 히카루라고 해. 넌 이름이 뭐니? 이름을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응? 수상한 사람한테는 이름을 알려주면 안 돼. 수상한 사람? 야, 누가 봐도 네가 더 수상한데? 이런 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죠. 수상한 사람한테 말할 수 없어.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야겠는데. 아예 오해를 풀기? 어? 아니. 아예 이것만 짚고 나가려고 이것만 짚고 얘야. 아이 감질나게 시리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 오해를 풀기? 잠겼다. 딴 데 한번 가볼까요?
오해를 무슨 수로 풀어줄까? 5호실. 어? 열려있네? 의료야? 이런 데서? 역시 전기가 안 됩니다. 컵시! 컵시 히카루! 전! 전기! 가! 더! 세나이나! 전기가 나갔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겠죠? 저 번역하다가 글씨 깨지면 저렇게 나오던데 저게. 아 잠겼어. 이거 뭐 갈 수 있는 데가 어딨어 이거. IC카드가 필요할 것 같다. 결국 여기 못 가네요? 혹시나 해서 다 와봤는데? 어, 여기도 맞네? 응? 책을 보자. 아, 이거 의뢰 왜 이렇게 많이 주죠? 일기장? 혹시 그의 일기장인가? 아하! 좋은 거 찾았다. 안 열린다. 어, 여기도? 안 돼. 그쪽 한 군데에서만 키고 끄고 할 수가 있네. 오. 어? 된다. 다 안 열려요. 이건 뭐야? 4일 323? 4일 523이구나. 1에서 5까지 숫자랑 전구 그림이라. 그러고 보니 방마다 번호가 있었지? 방 그리고 전구. 나중에 뭔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뭐 호실을 돌아다니면서 순서대로 이거를 눌러야 되나 보구나 이게. 그런 퍼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 풀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가자. 이 정도면 되는 거냐? 이거, 야 이거 혹시 네 거냐? 응. 내 일기장 여기 있어. 저기. 아 고맙다고 하네. 이제 뭘 이런 거 갖고. 얘 뭐 어디? 미사우나 그런 마녀의지? 아니 마녀의지? 매드파도 이런 데서 봤던 애 같아 왠지 생긴 게. 내가 매드파도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림은 대충 알잖아요. 수상한 사람이라고 해서 미안해. 괜찮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하지만 왜 여기에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을래? 오빠 사실 잘 모르겠어. 그래? 알겠어. 어쨌든 여길 나가도록 하자. 나도 여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단다. 갑자기 바닥이 꺼졌는데. 정말 우연히 바닥이 꺼진 거야? 응? 내 이름. 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무리해서 말할 필요 없어.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가면 그때 말해줄래? 응. 지하 탈출하기. 목표가 바뀌었구만. 방열쇠. 내가 떨어졌던 곳 근처에 있던 방열쇠일까? 오우 좋아. BGM 왜 꺼졌냐? 원래는 뚱뚱뚱 그런 소리도 있었는데 원래. 그래 이 소리 이 소리. 뭐야? 어어어. 응? 무슨 일이야? 오빠 안 보여? 뭐가? 나 역시 귀신이 보이네. 야! 야, 너 괜찮냐?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응? 어?
어째서? 뭐가? 어? 아, 귀신이야? 나 여기에 있으면 안 돼. 아, 빙화장 살인 사건 때 빙화장 사건 때 죽은 애인가 보구나 이게. 혹시 통과했어? 그죠? 귀신이죠 이거. 나 아마도 그쵸? 귀신이 귀신인 걸 알았어. 기억이 나질 않아. 아무것도. 엄마의 사랑도, 친구와 함께한 추억도, 내가 누구인지도. 너무 무서워. 성불 해줘야 되나? 이미 죽었는데, 구천은 이미 죽었는데 저승으로 못 가는 거죠? 나를 죽여줘. 날. 아이고, 징징징 시끄럽게 정말. 에? 네 마음은 이해해. 아플 정도로 말이야. 하지만 네 생각은 틀렸어. 응? 사실 나도 중3부터 고3까지의 기억이 없어. 교통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야. 너처럼 모든 기억을 잃은 건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도 정말 힘들었어. 아빠는 내 기억이 없는 사이에 도박 중독이 됐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어. 그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어. 너처럼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생각은 사라져버렸어. 기억을 잃어도 나한텐 친구와 가족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얘는 아예 죽었잖아 이미. 성불을 못하는 것 뿐이지 기억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뼈아플 만큼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건 전부 과거의 일이야. 지금이 아니야. 과거란 말이야. 지금 네가 존재하는 가치는 과거에 있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친구와의 기억이 없다면 내가 친구가 될게. 가족의 사랑을 잊었다면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널 지탱해줄게. 내가 네 행복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그만 좀 울어. 언니짱. 그러면 슬슬 가볼까? 응? 또 뭔가가 있는 거야? 그래, 이 사건의 범인은 귀신인 게 틀림없어. 지금까지 중에 제일 무서워. 우리를 공격해온다든가. 쨍그랑. 도망가야겠다. 보이지 않는 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의문의 소녀와 동행시 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에게 공격당할 경우 퀵타임 모드가 발생합니다. 화살표가 붉은 바위에 올 때 타이밍에 맞춰 C키를 눌러주세요. 그래? 오, 뭐야? 야, 너무 빠른데? 너무 빨라. 뭐야 이게? 나는 분명 C에 맞춘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뭐하다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가만, 이거 빨간색에 맞추는 거 아니야? 그래, 봐봐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아, 집 지쳤는데? 오, 잠깐만, 여기는 안전한가? 그러네, 여기는 안전한가 보네. 일단, 기분이 아주 째지는구만. 어, 포션 한 방, 좋았어. 근데 그건 그렇고. 그거는 그렇다 치고.
뭐야, 괜찮은 거야 이제? 괜찮은가 보네요? 됐다. 기운 완전히 차렸어. 잠겨있다. 자, 그럼 이제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거든요. 보나마나 IC카드를 어디서 얻지? 아! 아, 여기 그때 내가 떨어졌던데 그 열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이거를 먼저 해야지. 오, 아무것도 없어? 진짜? 뭔가 있다. 피투성이 열쇠. 불길하게 시리. 혹시 빙의 같은 것도 가능하니? 그게 뭐야? 그 영혼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거나 하는 현상 있잖아. 혹시 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어? 한번 해볼게. 안 된다. 그래? 뭐 어쨌든 어서 이곳 지하를 빠져나가자. 저 열쇠 뭔데? 이거요? 피투성 열쇠는 여기에 쓰는 거구만. 어디야 이거? 응? 연기 속으로 뭔가 보인다. 이 연기를 우선 멈춰야겠는데. 이거? 아! 이거 4, 1, 5, 2, 3 순서대로 끄라는 거야 이게 혹시? 4 1 5 2 3 안 되는데? 순서 맞는데? 4, 1, 5, 2, 3? 아. 4, 1, 5, 2, 3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4, 5실. 여기 1호실 보면은 이거는 불이 껐다 켜졌다 하잖아요? 다시 켜줘. 그래. 아, 그래. 잘못했어. 나도 불 끄는 거 싫어한단다. 여기 1호실이랑 3호실. 여기가. 어이구! 야, 지금 불이 꺼져 있는데, 지금! 가, 마! 가. 아, 이 자식이 말이야. 가라고. 일로 가면은 안전해요. 1호실과 3호실만 지금 온오프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건가?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 아니야? 이거 1호실이랑 3호실만 못 건드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데? 왜 이거예요? 4호실. 4호실은 불 못 끄잖아.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이걸 넘어가긴 넘어갔어요. 지하실 열쇠.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으려나? 그러면 이제 가볼까? 그러니까 저기 오빠. 응? 오빠한테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래? 뭔데? 나한테 이름을 붙여줬으면 해. 에? 진짜? 야, 그렇게 중요한 걸 내가 해줘도 괜찮니? 오빠니까 부탁하는 거야. 알았어. 반짝반짝 예쁜 이름으로 해줘. 어려운 질문을 하네. 공주님 같은 예쁜 이름. 아, 그래. 햇님처럼 사랑을 비추는 매력적인 공주님. 응? 히메? 햄메, 햄메, 히메. 히메라는 이름은 어때? 히메가 곧 공주 아니야? 공주님처럼 이쁜 이름이다. 히메 이코르 공주 아니에요? 프린세스? 아, 바로 이름 나오네, 이렇게. 자, 그럼 가자. 알고 봤더니 진짜 공주였다고 한다. 그럴 수도. 좀만 더 할까? 이놈의 지하실. 어디다 쓰지? 이거구나? 하이, 잠겨있던 데가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안 열려? 야, 왜 또 잠겨있는 거야, 이거? 어우! 그분이 오셨어! 젠장, 문이 이거! 문! 오빠, 빨리! 제발! 챕터 끝났어. 세이브? 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